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 이상 기온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와 기업, 개인의 노력이 요구되는 때인데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국내 종합에너지 기업과 손을 잡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 추진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세계 탄소무역 장벽 강화 규제와 정부 국가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지난 6일 여수시 GS칼텍스와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 고도와 전략에 따라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탄소 포집 활용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해 해당 기술의 설비를 구축하고 실증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남도청 세제필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기명 여수시장, 허세웅 GS칼텍스 대표이사 사장,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포집 활용 메가 프로젝트 선정 및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과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탄소 포집 활용은 미래 산업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반드시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 산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여수시는 탄소 포집 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과제 선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맡고 GX칼텍스는 탄소 포집 활용 공정 기술 확보와 실증 사업 추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홍수와 가뭄, 미래의 물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는데요.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지난 2022년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했던 주암댐을 방문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시장 군수와 면담을 갖고 신규 댐 건설 추진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김재상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빈번해진 극한 홍수와 가뭄, 미래 물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물그릇 확보 없이는 직면한 물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30일 신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재작년 극한 가뭄으로 역대 최저 저수율을 기록한 주암댐에 방문해 후보지로 선정된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 시장 및 군수와 면담을 갖고 가뭄 대책과 향후 건설될 신규 댐 추진 방향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환경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기후 대응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최근 가뭄과 호우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규 댐 건설 계획과 자흥댐과 주암댐 수원 연계 사업 추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수계 관리 기금을 활용한 주민 복지 향상, 생활 여건 개선, 다양한 수자원 확보 등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의 확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음악으로 힐링을 선물하는 일상에서 만나는 재즈 배달부가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환자도 보호자도 그리고 병원 직원들도 선율에 몸을 맡기고 쉬어가는 시간, 정운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예술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상에서 만나는 재즈 배달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재즈 배달부 툰 어라운드는 병원 직원들도
입원 환자, 보호자들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음악으로 힐링이 될 시민들에게 그들의 점심시간을 양보했습니다. 쉬운 해설을 곁들인 친근하고 아름다운 대중적인 선율, 색소폰, 콘트라베이스, 바이올린, 퍼커션, 피아노의 어울림이 로비에 가득 찬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40여 분의 시간, 소프라노 색소폰이 리드하는 각기 다른 음색의 악기들의 향연, 그 수준 높은 음악으로 모든 우리의 문화예술이 선물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복제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북 임실군에서 실시 중인 어르신 이 미용료 지원 사업의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춰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김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임실군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어르신 이미용료 지원 사업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수혜자가 2,200명 정도 추가돼 총 7,900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기존 남자 어르신들에게 반기별 지원되던 이미용 전용 임실 사랑 상품권이 3매에서 6매로 확대 지원되어 여자 어르신과의 차등도 해소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보건위생 수준 향상뿐 아니라 이미용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